대 축제 1부와 2부 모든 순서를 다 마치고 딱 하나 네.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과연 2009년 올 한 해 시청자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최고의 인기 가요는 무엇일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께서 뽑으신 2009 최고의 인기 가요 발표와 시상은 KBS 김인규 사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정말 이렇게 역동적이고 열정적인 KBS 가요대 축제를 쭉 지켜보셨어요. 지켜보신 좀 느낌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가요대 축제에 와본 게 처음입니다. 근데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객석에는 청소년들만 가득 찰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와 있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흐뭇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중년층, 장년층 그러니까 세대별로 다양한 계층이 노래를 통해서 서로 공감하고 교감할 수 있는 이런 자리야말로 우리 진정한 그런 축제의 마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하루만 있으면 2010년입니다. 2010년을 맞아서 가요계 종사자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밝아오는 새해 KBS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희망과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희망 2010 대한민국의 힘 KBS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런 뜻에서 지금 여기 와 계신 우리 많은 가수 여러분 새해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희망과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멋진 노래를 많이 불러주기를 바라면서 KBS도 여러분들과 함께 힘껏 그리고 열심히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가요대 축제 1, 2부가 진행이 되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정말 궁금해하셨을 그 네. 시간입니다. 2009년 최고의 인기 가요는 무엇일지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KBS 김인규 사장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네, 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봉투가 네. 도착했습니다. 자, 지금 이 뒤에 있는 가수분들 모두가 지금 이 봉투 안에 뭐가 들었을까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자, 공정하게 여러분의 투표로 7곡 가운데 한 곡이 뽑혔습니다. 시청자가 뽑은 2009 최고의 인기 가요. 사장님 잠시만요. 여러분 조용히 하셔도 됩니다. 어떤 거일 것 같습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소리가 한꺼번에 나오고 있어요. 2PM의 Again and Again. 2PM 축하합니다. 김인규 사장께서 트로피 전달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가 뽑은 2009 최고의 인기 가요 2PM의 Again and Again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2PM의 Again and Again 2009년 시청자가 뽑은 최고의 노래로 뽑혔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넘깁니까? 네. 제가 이렇게 음악 할 수 있게 해주신 저희 부모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엄마 아빠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영이 형 그리고 우리 정욱 사장님 조이사님 그리고 항상 옆에서 챙겨주시는 우리 주섭이 형 진철이 형 그리고 우리 민재 형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저희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너무 긴장해서 지금 네. 말을 못 했는데요. 옥택이 형 군 네. 한마디 또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너무 당황스럽고요. 어디까지 말했니 준수야.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하신 투표인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2009년 시청자가 뽑은 최고의 팀 2PM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5 KBS 가요대축제 1, 2부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네, 2009년 올
가수 여러분들의 멋진 활약 덕분에 정말 뜨거운 한 해였는데요. 2010년에도 멋진 무대 기대하겠고요. 더욱더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2009 최고의 인기가요로 뽑힌 2PM의 앵콜 무대 박수를 청하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리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예. 이렇게 왜 내가 또